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영어 회화 기초 문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Vivid English Guy Lucy입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rogative pronouns and interrogative adjectives.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히 긴 단어들이 보이시니까 두려우시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 쉬울 거예요. 볼게요. Who, 그리고 whose, what,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hich.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자, who만 whose가 있죠. 형용사로 썼을 때는 whose가 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what과 which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who와 whose의 차이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대명사죠? 이거 다 의문 대명사니까 앞에 의문이 없다고 하셔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Who is your friend? 자, 이런 질문 많이 하실 수 있죠. 누구야 누구? Your friend 누구니? 하죠. 소유격으로 볼게요. 형용사입니다. Whose friend are you? 너는 whose friend이니?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는 말인데 이렇게나 다르다니? 한번 볼게요. 누가 네 친구니?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친구가 4명 있어요. 자, 이 중에 네 친구 누구야? 라는 겁니다. 얘야. See ya, see. 얘야. 할 때는 who is your friend? 할 수가 있어요. 근데 whose friend are you는 뭐죠? 누구니? 너는 누구의 친구니? 야, 그래? 야, 너 말이야. 너 우리 중에 누구의 친구니? 루시의 친구니? 아니면 데이나의 친구니? 아, 저 루시 친구예요. Whose friend are you? I'm Lucy's friend. 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고요. Who is your friend? 이면 아, right there, her.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이 조금 명확해지셨죠? 그럼 바로 두 번째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Who did you send the flowers? 어머나, 너 고백했니? 누구한테 꽃 보낸 거야? 라는 질문과 To whom did you send the flowers? 좋습니다. 자, 이것과 이건 차이가 뭐죠? 대명사이고요. 이거는 목적격입니다. 자, 여러분, who에는 whom이라는 다른 형태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목적격일 때요. 그쵸? 자, 볼게요. 누구에게 꽃을 보냈니? 자, 꽃을 보내는 사람은 그걸 받는, 그렇죠, 목적어죠. 받는, 나는 루시한테 보냈어. I sent it to Lucy 이러면 되는 거죠. 아니면 did니까 sent로 해요. I sent it to Lucy. 자, 그러면 루시에게 보냈어라고 하면서 to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who는요, 사실은 to whom이라는 내용으로도 바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To whom did you send the flowers?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요 who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대답이 이렇게 to Lucy 목적으로 쓸 수 있을 때 그때만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거 볼게요. 의문 대명사 Who likes to work? 자, 여기서 보시면요.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이유 아시겠죠? 바로 뭐가 오죠? 동사가 오죠. 이게 바로 subject, 주어란 뜻입니다. 자, 그럼 관계 대명사 볼게요. She is the one who likes to work. 자,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대명사로 썼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우리가 후반에 관계 대명사를 배울 때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알고 계셔야겠죠. 누가 이라는 것을 좋아하니? 아무도 안 좋아할걸? 이라는 질문과 근데 그 여자는 말이야 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이어주는 때 쓰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계 대명사는 다음에도 깊게 파보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what입니다. 또 의문 대명사 버전이죠.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자, what is your favorite actor? Who is your favorite actor 하겠죠? 그러면 what is your favorite movie?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우리가 물어볼 때 어떤 게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 하면서 what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우리 형용사로 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What color? What movie? 이렇게 하시면 되죠. Is your favorite?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떤 거니? 하지만 뜻이 조금 다르겠죠. 자, 볼게요. 무엇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니? 자, 무엇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니? 하면서 길게 늘어졌다면 아래 문장은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니? 라면서 심플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어체적인 걸 봤을 때 이걸 많이 쓸까요? 이걸 많이 쓸까요? 자, 항상 구어체는요, 단어 수가 짧을수록 그걸 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즉, What color is your favorite? 을 많이 쓴다는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과 이것은 사실은 문장으로 크게 봤을 때는 뜻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색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건 다르지 않잖아요. 답은 뭐예요? My favorite color is red. What color is your favorite? My favorite color is red. 답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의문 대명사, What is the name of the place? 자, 이건 좀 문장이 기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The place는 그 장소. 그 장소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두 번째는요, 형용사를 활용하는 거죠. What name? 어떤 이름이니? The place. 그렇죠. 그런데 여기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루시가 아주 배려를 많이 했죠. Called. 불리는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 장소의 이름이 무엇이니?에서 what이니? 무엇이요? 이 플레이스의 네임이 what이니? 무엇이니?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떤 이름이니? 그 장소는 불리는 게 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실은 what name is the place? 라고만 하면 똑같죠. 근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called을 넣는 거고요. 이건 안 넣어도 돼요, 사실은. 이것과 이것은 정확하게 비슷한 문장 혹은 같은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어 수가 작은 의문 형용사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대명사를 외우신 분들은 이런 문장이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뜻이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편하신 걸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우리 which에 배워볼 차례가 될게요. 자, 볼게요. 의문 대명사로는 which do you prefer, bus or subway? 자, 이거 많이 공식처럼 배웠을 거예요. which가 나오면 a니 b니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의문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 어떨까요? which transportation do you prefer? 자, 여기서는 A니 B니, 예를 들어서 버스니 지하철이니, 버스니 비행기니 뭐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교통수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형용사와 아닌 거의 차이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대명사의 경우는 바로 동사가 나오죠. 근데 형용사는 바로 명사가 나옵니다.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얘는 곧죽어도 noun입니다. 그쵸? 그것처럼 구조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Which do you prefer? 어떤 걸 선호하니? 버스니? 지하철이니? 이거는 양자택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Which. 그게 아니면 what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형용사로 썼을 때는 which transportation 아니면 what transportation, what kind of transportation이 좀 더 자연스럽지만 된다는 거, 그쵸? Which transportation do you prefer? A or B? 당연히 이게 나올 수도 있죠. 그쵸?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와야 된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이라는 표현으로 꾸며주고 있죠. 어떤 교통수단을 선호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의문대명사 I don't know. 몰라. Which is my car?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나왔죠.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의문 대명사다. 그렇다면 I don't know which car is mine. 자, 여기서는 which가 나왔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건 car. car이 동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바로 명사입니다. 즉, 형용사라는 증거가 여기 딱 나왔죠. 그럼 뜻을 잘 볼게요. I don't know 같아요. 몰라? 뭘 몰라? 어떤 것이 내 차인지를 몰라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차가 내 건지 몰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여기서의 차이는 뭘까요? 뜻은 같아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 라는 거잖아요. 내 차가. 그러나 여기서는요. 대명사, 의문 대명사를 썼을 때는 저 여기 차가 부릉부릉 한 대, 여기 부릉부릉 두 대예요. 이렇게 있어요. A카, B카. 근데 공교롭게도 색이 같고 종도 같아. 근데 내가 술 마셔서 번호를 까먹었어. 아, 어떤 게 내 차야? 둘 중 하나. 어떤 거야? 하는 게 이 which is my car에 더 가깝고요. 여기서는 which car, 차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아, 뭐야, 도대체 어떤 게 내 차지? 이러는 분위기라고 뉘앙스의 차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거의 10중 8구 두 대예요, 두 대. 이 둘 중에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대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안 헷갈리실 수 있겠죠? 그럼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Who, whose, 아까 말씀드렸죠? 대명사와 형용사. What은 같고요. Which도 같습니다. 자, 그럼 뜻은 누구, 누구의. 무엇, 어떠한, 어떤 것, 어떤이라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걸 우리 다 배웠죠? 자, 그럼 우리 예문을 볼게요. 대명사로 Who are you? 너 누구니? 누구. Whose friend are you? 너 누구의 친구니? 자, 나왔죠?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What is the news? 소식이 뭐니? 라고 한다면 What news is it? 어떤 소식이니? 바로 나오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렇게 바로 명사가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형용사구나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Which is your book? 어떤 게 네 책이야? 이거야? 이거야? 라면 Which book is yours? 어떤 게 네 거야? 어떤 게? 어떤 책? 여기 나왔죠, 또? 우리 이제는 형용사와 대명사 확연하게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까 what과 which가 비슷하게 쓰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죠? 자, 우리 이번에 what을 보도록 할게요. What is your card? 야, 이거 어떤 게 네 카드니? 무엇이 네 카드니? 어떤 종류의 카드니? 모르죠? 답을 볼게요. My card is MasterCard. 아, 너 카드가 어떤 거니? 할 때 나는 나 마스터카드야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카드 종류 물어볼 때는 보통은 뭐 이제 결제할 때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Which를 볼게요. Which is your card? 어떤 게 네 카드니? 이건 어떤 느낌이요? 이거가 이거 크게 다른 느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답이 어때요? This one is my card. 이게 내 카드야 라고 하죠. 이게 바로 큰 차이예요, 여러분. 자, 너의 카드는 무엇이니? 어떤 종류의 카드니? What kind of card? 이라면 좋겠지만 What card? What is your card? 이럴 수도 있죠. 그때는 MasterCard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What은. 그렇다면 Which는 뭐예요? 야, 여기 카드가 두 장 있는데 어떤 게 네 거니? Which card is yours? 라고 한다면 Which is your card? This one is my card.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what과 which에 사용하는 차이점도 크게 이제 느끼셨죠, 여러분? 이거 둘 다 대명사로 쓰인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배운 내용들을 다이얼로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해? 우리 친구들 만날 때 보통 야, 어디로 가? 어디라고? 나 처음 왔는데 몰라. 길 좀 설명해봐.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Which way should I go? 자, way가 noun이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보이는 것이 무엇이니? What do you see? 여기 뭐 나왔죠? 동사 나왔죠? 대명사입니다. 나? 맥도날드가 보여.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친구랑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로. 자, I see McDonald. 아, 나 맥도날드 앞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아, 너 거기 있어. 너 빨간 모자 썼니? 이러는 거죠. 너 빨간 모자 쓴 그 사람이니? 너니? 이러는 거예요. Oh, you are the one who is wearing a red hat. 그렇죠. 동사 나왔습니다. Who is wearing. 인데, 뭐예요? The one 하면서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볼게요. 응, 맞아. 어디야? Where are you? 하면서 또 where이라는 걸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의문 대명사와 형용사를 많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활용하시면 정말 좋겠죠. 자, 그럼 우리 바로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who 혹은 whose, what 그리고 which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근데 who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형용사는 whose로 바뀐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볼게요. Who has the problem? 누가 문제를 지니고 있니? 가지고 있니? 무엇을? 문제를. 자, 누구야? Whose problem is it? 야, 이거는 누구의 문제니? 라고 합니다. 차이점 이제 확 와닿으시죠? 여기 noun, 여기 동사 나왔어요. 자, 와볼게요. What is the problem? 문제가 뭐야? 문제는 무엇이니? 이번에는 아까는 누구의 문제였죠? 이거는 무엇이니에요? 무엇? 그래, 그럼 그래, 루시의 문제래. 그럼 문제가 뭔데? What 나왔어요. What problem do you have? 맞아요. 어떤 문제를 네가 가지고 있니? 이것과 이거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어떤 뉘앙스로 느끼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볼게요. Which is the problem? The computer or the printer? 야, 어떤 게 문제인데? 컴퓨터야? 프린터야? 왜 프린트가 안 돼? 컴퓨터가 문제야? 프린터가 고장났어? 둘 중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which입니다. 근데 which를 형용사로 쓸다면 which problem? 어떠한 문제? Are you talking about? 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떤 문제니?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처럼 여기 noun, verb, noun, verb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게 동사인지 명사인지만 구별해줘도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바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이제는 한 번에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열심히 이제라도 할 수 있다 해서 연습하시도록 하실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Goodbye!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 1번 무엇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니? 2번 너 누구의 친구니? 3번 어떤 것이 내 차인지 모르겠다. 4번 어떤 교통수단을 선호하니?